안녕하세요. 라인홀트의 헝가리안 댄스 키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이 곡의 연주 영상 보셨나요? 짧은 곡이지만 매우 열정적인 곡이지요. 하지만 도약이나 잡기 어려운 화음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저학년 친구들도 어렵지 않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은 곡입니다. 먼저 헝가리 댄스를 상상해 볼게요. 헝가리 댄스 하면 힘차게 발을 구르며 회전하는 움직임들이 상상이 되시나요? 움직임을 상상하며 곡을 먼저 들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된답니다. 저는 이 곡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쳤어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찾아내셨나요? 어쩌면 아주 작은 차이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차이들이 곡의 완성도를 좌우하지요. 보세요. 첫 번째 리듬은 셋이 따는 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뒤따라 나오는 이 부분은 셋이 따는 표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나오는 16분음표는 셋이 따는 표가 아니라 16분음표 3개가 연달아 있는 음표였답니다. 이 리듬의 차이 지켜주세요. 우리 콩마 선생님들은 이 부분 꼭 정확하게 지키도록 지도해 주세요. 또한 이 곡은 화성감을 익히기에도 매우 좋은 곡이랍니다. 왼손에 변화하는 화성을 느끼면서 연주하도록 이렇게 모음마음으로 연습해 보세요. 모음마음이 익숙해진 후에는 이 곡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른 왼손 패턴을 사용해서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디 1의 왼손 패턴을 사용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디 3의 왼손 패턴을 사용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패턴을 익히고 나면 다른 곡에서도 적용시켜 보세요. 익숙한 멜로디에 반주로 활용해도 좋겠지요. 모음 화음 패턴이었어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왼손 패턴을 사용해 볼게요. 3개 연습했었죠? 다른 패턴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패턴을 연습을 해준다면 조금 더 즐거운 연습이 되지 않을까요? 화성을 느끼고 헝가리안 댄스의 흥겨운 리듬을 느끼면서 즐겁게 연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